그다. 통통을 진정시키는 어. 방법은 제거하는 거다. 교통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교통을 아예 없애는, 없애는 거다. 그럼 나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뭐지? 없애는. 자, 내용 한번 보자. 볼게요. 기다려. 자, 이게 뛰어난이지. 뛰어난 대안이 있다. 이게 대안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나 어떤 해결안 이런 거야. 뭐 하는? 요거 전치사야. 아, 요거 전치사야. 그래서 동명사 쓴 거야. 이게 동사로서 동명사 쓴 거야. 그 교통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대안은 뭐다? 교통을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주제문 같아 보인다, 그지?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교통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차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일부 도시들은 이건 뭐다? 보유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뭘 보유하고 있냐면은 이게 광범위한이야. 광범위한 망. 이거나 어차피 도로지. 그랬던 도로나 이런 거리들, 망을, 광범위한 망을 가지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가끔씩의 서비스 비에클. 이게 무슨 비에클이지? 뭐 가끔씩 타는 무슨 뭐 그런 서비스 이런 탈 것들, 뭐 이렇게 퀵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가끔씩 타는 거, 뭐 그런 건가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을 이런 사람들, 이거는 교통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교통하고 관련이 없지. 이게 무슨 교통이야. 차를 없애야지 교통이 주는데, 이런 것들의 그 광범위한 망을 가지고 있단 거야. 자전거길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미션은 이제 여기다 쓸게. 1번. 자, 이것은 뭘 가르칠까? 이것은 동기부여 시켜준다 해서 사람들이 여행하다 이동하다인데 자전거를 타고, 뭐보다는 차보다는, 이거보다는 이걸.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가르치겠어? 앞에 요 내용이겠지? 자, 그래야지 자전거를 더 많이 탄다. 여긴 분사구문을 쓴 거지. 만들면서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모두에게 만들면서. 이 뭐 하면서란 접속사야. 오늘 읽는 건 됐고 가.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 때 그 같이 읽어. 네. 자전거가 되어가면서 더. 자, 지금 자전거를 더 많이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더 인기 있게 되어야겠지. 더 인기 있게 만들면서. 인기 있게 되면서. 이렇게 계획하는 계획자들, 기획자들은 뭐를 뭐 한다 했는데, convert라는 게 전환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전체 도로를 전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라는 to 부정사야. to 동사원형 쓴 거야. 여기에 to는 전치사지. 어떤 건 to 부정사고 그러면 to 동사원형을 쓰고, 어떤 건 전치사고 to 명사나 동명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to 부정사 아니냐는 뜻에 따라 다르지. 부정사일 때는 뭐 하는 것 하기 위해 이럴 때는 to 부정사고, 뭐로 뭐에 뭐에 대한 이럴 때는 to야.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서 저는 전치사, 이건 to 부정사. 이게 수용하다는 뜻이야.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라고 치자. 자, 이건 2번. 이거는 뭘 가르칠까? it은 안 될까? 뭘 가르치지? 더 많은 뭐를 수용하는 거야? 자전거가 되겠지? 더 많은 자전거를 수용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다 전환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들이 여전히 필요로 한다. 뭐가?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동네에도 뭐가 필요하다? 이게 자동차지. 자동차 도로가, 레인, 길이 필요하다. 택시 길이 필요하고, 또 뭐? 긴급 차량, 비상 자동차, 뭐 앰뷸런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배달 트럭, 쿠팡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여전히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다 반찬? 지금까지만 봤을 때 주제는? 내용은?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도 필요하고 안 되는 다른 거 필요하다. 뭐라니 저거? 강 교통 혼잡을 없애려면 각 분야마다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 저거 어디가 떴어? 다음. 교통 정리하려면 자전거 타야 하는데 다른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 도로도 필요하다. 박수. 뭐 하냐? 대기지? 자, 교통을 정리하고 혼잡을 피하려면 자전거 도로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필요하다? 어? 차도, 일부 차도는 필요하다 그러지. 119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순 없잖아. 쿠팡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순 없잖아. 그렇다는 거지. 배달 트럭은 종종 뭐가 된다? 뭐지? 이게 좀 미움, 싫어하는 거, 이 말이야. 그래서 배달 트럭 보면은 정말 그 싫어하는 거, 미움의 대상이기도 종종 된다. 그러나, 하고 또 뒤집어야겠지. 실제로는 뭐다? 밉지만 어떡하겠어? 떡 하나 더 줘야겠지. 왜? 필요하니까. 우리가 배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는 뭐다?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요것도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뒤에 ing가 붙은 걸 봐서는, 그지? 전치사 때는 어디로, 어디에, 어디에 대한 요 정도 뜻이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 있어? 도시를 더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세 번째 미션은 여기 나오는 2를 몽땅 찾아가지고 이게 2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분류해 보세요 하는 거야. 정리해서. 좀 이따 사진 딱 보내면 돼. 저 미션에 대한 거. 그래서 도시를 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그, 배달 트럭이 핵심 요소지? 이해가 안 되네? 한꺼번에 많이 실어 나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용을 뒤에 보면 알겠지. 이렇게 뭐야? 꽉! 이렇게 뭐 옷은 이렇게 꽉 입는 거를 타이트하게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꽉 포장된 배달 트럭은 그러니까 가득 실은 거지. 이거는 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품을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니까 비효율적이니까 몇 개의 뭐야 하이브리드 차보다 뭐 하고 있는 하니까 이렇게 ing 쓰는 거야. 무슨 말이야? 각각마다 각 하이브리드 차마다 몇 개의 쇼핑백, 그러니까 선물꾸러미나 뭐 물건을 몇 개씩만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적일까 안 효율적일까? 왜? 그렇지. 더 많이 한꺼번에 하니까. 몇 개가 아니라 사실 배달 트럭은 몇백 개, 몇십 개 이 수준이 되겠지. 그만큼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에너지 낭비도, 뭐 매연도, 또 여기서 말하는 건 에너지보다 매연보다 뭔 쪽이야? 왜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와야 될까 여기? 자, 여기 4번이라고 치자. 왜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이유는 뭐겠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효율적이냐고? 시간? 에너지? 자, 아는 사람 알겠지? 이건 에너지가 아니야. 에너지 얘기가 아니야. 와. 오염 얘기도 아니야. 뭐 때문에 더 효율적이겠어? 생각해봐. 이 주제하고 관련 있잖아. 이게 4번 미션이야. 자, 여기는 도로 혼잡 얘기가 포인트라는 게 힌트야. 자,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인을 빼야지 답이겠지. 더 효율적인 것이 된다. 이 far라는 것은 멀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급일 적에는 훨씬이란 뜻이야.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이게 분배하는 거지. 동명사가 주어니까 여긴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야 되는 거지. 음식과 다른 제품을 누구에게 이런 거지. 이것도 전치사야. 이웃 상점들, 벤더, 판매인 상점 이런 말이야. 이렇게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다. 더 작은 가게들을 뭐에? 집과 가깝게. 그래서 뭐하다도 되고
뒤에 거 하기 위해서도 돼. 그래서 뭐하다? 뒤에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로 할게. 그래서 주민들이 자, 집 가까운데 상점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걸어가는 거지. 집 먼데 상점이 있어? 차 타고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차를 타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걷는다, 뭐 하는 것보다는 운전하기보단 이거를 식료품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음식 이런 것들을 근처까지 이웃 근교 상점까지 배달해 주니까 이렇게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 작은 가게로 걸어갈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지. 자, 미션은 4개. 여기까지 보고.